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 과다 완치 훈련입니다. 먼저 저를 찾아온 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40대 남자였는데요. 저한테 오셔서 감량 다지기 훈련 중이셨습니다. 10kg 감량을 하시고요. 다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잠적을 하셨어요. 네, 전화도 끊고 그러시더니만 2주 후에 나타나셨는데 10kg를 빼신 분인데 13kg를 찌우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자초지종을 여쭸더니 2주간 정치 집회에 참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 집회에 참석하셨으면 하셨지 어떻게 13kg를 찌우냐라고 되물었더니 그냥 집회만 하신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뭐 3, 4, 5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삼겹살 파티를 갖다가 매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말 잘 푸셨다고. 네, 근데 그 대가가 이제 13kg 다시 찌우신 거죠. 네, 두 번째 분은요, 50대 주부셨는데, 좋아하던 대통령이 탄핵을 하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일상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나고, 터지고, 불안하고 해가지고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또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 듣기만 하면은 그냥 크게, 또 몸이 떨리고 뭐 이래가지고요. 일상을 할 수가 없게 된 분이셨습니다. 네, 세 번째 분은 네, 부부셨는데 60대 부부셨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전에 뭐 한 저한테 몇 년을 다니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제 함께 만났는데 그날따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후보를 이제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더니 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본인들이 원했던 지지했던 후보하고 제가 찍었던 후보가 아마 달랐던 모양이에요. 다시는 안 오겠다 그러더니 정말 안 오셨습니다. 자, 정치 과다. 네, 정치 과다의 이 정치라는 것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네, 첫 번째가 이제 특정 정치인입니다. 특정 정치인은 뭐 대통령, 정당 대표, 시장, 도지사 네, 이런 분들이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정치 세력이라고 합니다. 정당 또는 언론, 언론도 정치 세력이고요. 노조도 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시민단체, 네, 시민단체도 이제 정치 세력이 되죠. 세 번째가 정책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뭐 보수와 진보 그리고 뭐 경제와 복지, 그리고 외교,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외교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치에 대해서 과다라는 건 뭘까요? 나한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이제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가 내 몸마음, 두 번째가 내가 하는 일, 세 번째가 내가 하는 관계,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참여가 큰 것, 이게 바로 정치가 되겠죠. 이 정치가 나머지 세 요소를 갖다가 뛰어넘을 때 이게 이제 정치 과다가 됩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구성 요소 네 가지 중에서 정치가 이제 한 뭐 보통 요 정도거나 요보다 더 작겠죠. 이게 이제 보통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압도적으로 점점 커지는 것.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더 큰 분들도 있겠죠. 이게 바로 정치 과다입니다. 이 정치 과다에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관심 과다. 이것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관심 과다. 두 번째가 역량 과다. 세 번째가 참여 과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과다라는 건 뭘까요? 네, 그것은 이제 요새요, 정치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요. 네,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거나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V뿐만이 아니고 SNS에도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SNS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구독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또 필요하면은 내가 또 거기다 글을 쓰고 네, 이게 구독을 갖다가 또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이제 관심 과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역량 과다인데요. 역량 과다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내가 그걸 너무나 싫어해요. 아니면은 너무나 불안해해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거나 절망을 느낍니다. 네, 이런 감정 반응이 큰 경우, 이게 이제 역량 과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참여 과다입니다.
내 참여가 과다는요, 내가 그것이 직업인 사람, 즉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서명을 한다든지 동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게 과도하게 많은 경우 이게 이제 참여 과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치 과다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나한테 고통이 되고 해가 됩니다. 네. 내 몸마음에는 어떤 해가 될까요? 네. 첫 번째가 오는 게 기력 소진입니다. 두 번째가 감정 반응이죠. 감정 반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싫어함, 불안, 좌절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반응이죠. 기력 소진이 오고 감정 반응이 오면 감정 반응이 그 자체가 사실 고통이 되는 거죠. 기력 소진과 고통이 그다음 2차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네, 그러면은 기력이 소진되면은 내가 더 먹게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분과 마찬가지로요.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기력이 소진되니까 자꾸 마구 나도 모르게 마구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몸의 반응이 바로 통증과 기능 장애입니다. 내가 힘듦과 지나침이 모든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증이 더 아픈 게더 아프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이제 기능 장애가 옵니다. 두 번째는요. 일과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저하가 되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요. 일은 일대로 잘안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요. 같은 일을 해도 네, 또 사고가 자꾸 생깁니다. 그럼 그것도 처리하려고 또 거기다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요,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충돌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한테 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하고는 소원해집니다. 잘 친한 친구였다고 하더라도요. 심지어는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도 소원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배제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 과다가 만들어내는 고통과 해입니다. 이런 정치 과다에는요, 숨겨진 원인이 있습니다. 네, 네 가지는 나의 원인이고요. 한 가지는 네, 정치인의 원인입니다. 네 가지 나의 원인을 먼저 볼까요? 첫 번째가 동일시라는 겁니다. 네, 동일시라는 것은 이런 거죠. 네, 저 사람이 정치인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요. 정치인이 안 되면은 마치 내가 안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동일시입니다. 왜 연예인의 팬클럽도 그런 게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연예인이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요. 연예인이 그 연예인이 못 되면 내가 못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마치 내가 공격받은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또 공격을 하죠. 네, 이게 이제 동일시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의존입니다. 정치인이라든지 정치 세력 또는 그 정책이 있으면은 좋고, 예, 그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 정책이 없으면은 내가 싫고, 네. 안 되고, 내게 이제 바로 의존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줄대기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 정치인, 정치 세력, 또는 정책의 줄을 대면은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줄을 대는 거죠. 이걸 이제 줄대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편가르기입니다. 네, 내 편에 서면은 좋고, 내 편이 많으면 좋고, 남의 편이 서면은 싫고, 남의 편이 많으면은 내가 싫은 것. 이게 바로 이제 편가르기가 되겠죠. 이게 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나의 원인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정치인은요, 뭘 먹고 삽니까? 네, 연예인하고 똑같이 관심, 지지, 인기 이런 것을 먹고 삽니다. 네, 지지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연예인이 그렇듯이 정말 이렇게 숨겨진, 드러나진 않지만은 정말 모르는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죠. 네. 그래서요, 잘하는 게 뭐겠어요? 동일시 시키기가 됩니다. 의존 시키기, 줄서기 시키기, 네. 그리고 편가르기 만들기, 네.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바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잘하는 말 혹시 아세요? 뭐, 나라 사랑, 나라 걱정, 나라 걱정 안 하라고 한숨도 못 잤다, 뭐,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이런 것들을 잘하죠.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은요, 국민을 위한 것 같잖아요. 나를 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치과다, 어떻게 완출련을 할수 있을까요? 네. 네. 모든 완출리에 그렇듯이 원인을 해결하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동일시하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정치 세력 또는 정책은 정책, 나는 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게 이제 동일시하지 않깁니다. 두 번째가 의존하지 않기죠. 네, 의존하지 않기. 왕과 노예 아세요? 왕이 어떻게 왕이 될까요? 네, 노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네, 노예는 어떻게 노예가 될까요? 왕한테 의존하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네, 더 이상은요, 왕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즉, 이제 그만 노예하셔도 됩니다. 아, 세 번째는요, 줄대지 않깁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줄을 대느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먼저 정치인한테 줄을 대잖아요. 네, 그런 정치인이 그걸 괴무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노예의 관계가 되죠. 요걸 갖다가 아, 정치인이 먼저 내가 줄을 대지 않으면은요, 누가 급한 건 누가 되겠어요? 정치인이 됩니다. 정치인, 정치 세력이 나한테 줄을 대게 되죠. 그때 판단하셔서 아, 나한테 맞는 네, 그런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을 내가 이용을 하면 됩니다. 네, 순서만 바꾸시라는 거죠. 네 번째, 싸우지 않깁니다. 네, 정치인들은요, 정말 잘 싸우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싸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그냥 극렬하게 싸우더라도요, 밤에는요, 뭐 뚱땅뚱땅 화합을 잘합니다. 근데 국민은 어떻게 돼요? 네, 한번 싸우면은요, 완전히 결별을 하죠. 이게 이제 정치인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치인은 싸워도요, 네, 국민은 정말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요, 자꾸 나하고 다른 정치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만나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가 뭐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뭐 정치인, 정치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정책으로 드러나는 게 정치인, 정치 세력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정책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은 나하고 정치 성향의 다른 사람들을 자꾸 만나봐서 제대로 아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과 지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에만 하는 겁니다. 다른 국민한테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정치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또는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걸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제가 정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에 하시라는 거죠. 정말 이제 참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투표도요. 네,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책을 잘 보시고 그 내가 원하는 정책을 갖다가 시행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에다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정책을 보시라는 거죠. 정책을 보는 순서는요. 그 정책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가 먼저고요. 나를 위한 것인가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도 참여를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은 아예 정치인이 되시거나 정치 세력에 가담을 하세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참여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정치는요, 정치인의 몫입니다. 그리고요, 정치인은요, 싸움을 기본으로 하죠. 정치는요, 정치인한테 맡기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